남편 주판사는 판사석에 아닌 방청석에 앉아 조양의 판결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조양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새벽 주판사는 자기 집 2층 계단 난간에서 목을 매 자살하였습니다. 주판사는 양말을 벗고 단정하게 손질한 바지와 잠바를 입은 채였습니다. 그는 2층 자기 방 책상 위에 가족, 친지, 법원 동료 등을 상대로 6통의 유서를 남겼습니다. 동생들 잘 보살피고 공부 잘해라. 아빠와 엄마가 저 세상에서 너희들을 지켜보마. 집사람과는 짧았지만 행복하게 살았다. 그 사람이 없는 세상 허탈해서 먼저 간다. 아이들을 부탁한다. 내 가정일러 아끼고 몸담았던 사법부에 누를 끼칠까 두렵다. 동료들에게도 미안하다. 항상 잠궜던 그의 사무실 책상 서랍은 깨끗이 정리된 채 열쇠가 열려 있었고 3일 후 선고 예정인 민사 판결문에 서명해 남겨놓았습니다. 하지만 3일 후 그의 이름으로 판결이 선고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사망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할 수는 없으니까요. 내성적이었지만 늘 책임감 있던 주판사의 죽음은 동료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동료들은 전날 오전까지 태연하게 기록을 보고 판결문을 쓴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느냐며 자살 소식을 믿지 않으려고 하면서 중매로 알게 되어 결혼한 주판사와 손부인은 열렬히 연애하였고 부부 사이에 금실이 좋기로 유명하였다고 회상하였습니다. 또한 동료들은 아내 살해 후 주판사는 좋아하던 바둑과 테니스를 멀리하며 그 대신 평소 잘 나가지 않던 교회에 자주 나갔다고 말하였고 주판사는 동료들에게 농담 비슷하게 요즘은 여자들을 보면 시선이 목에만 간다 라고 말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하였습니다. 그의 아내와의 16년간 이승에서의 삶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건데 1심 판결에 대한 주판사의 불만이 있었다고 볼 근거도 없고 불만이 자살의 이유가 아님이 명백한 것이 주판사는 조양에 대한 판결 선고 전에도 음독 자살을 기도한 사실이 있었다고 한 매체는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동료들이 전하는 자살 직전 모습이나 유서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랑하는 부인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감이 자살의 가장 큰 이유임은 명백하였습니다. 전날 지켜본 조양에 대한 판결이나 그 어떤 것도 슬픔과 절망에 대한 위로가 될 수 없다고 그는 생각하였던 것이 아닐까요? 뇌피셜입니다. 주판사가 사망한 후 약 4개월 후인 1977년 9월 14일 사망 전 주판사가 근무하였던 서울고등법원에서 조양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지금이라도 1심 판결 다음날 남편이 자살하였다면 관대한 판결이 남편을 죽음으로 몰았다며 법원을 비난하는 여론이 들끓었을 것 같습니다. 조양의 범행이 없었다면 주판사가 자살할 일도 그의 아이들이 고아가 될 일도 없었습니다. 조양의 범행은 사실상 한 가족의 인생을 송두리째 파탄냈습니다. 1심 직후 남편의 자살이라는 조양에게 불리한 양형 요소가 추가된 이 사건 2심 판결은 어떠하였을까요? 사망 당시 주판사가 근무하던 서울고등법원 판사가 선고한 재판 결과는 어떠하였을까요? 주판사의 생전 슬픔과 좌절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알고 있었을 재판부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죽은 동료 아내의 벌거벗겨진 시신 사진과 갈갈이 해부된 장기 사진까지 보았을 재판부는 과연 남일처럼 기계적인 중립을 지키며 판결할 수 있었을까요? 2심 결과는 1심과 동일하게 무기징역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2심의 결과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항소심 재판부는 무기보다 더 중한형을 선고하고 싶어도 선고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을 겁니다. 그 이유는 검찰이 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이 1심 무기징역형이 낮다는 이유, 즉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지 않은 채 피고인인 조양만 형이 너무 높다는 이유로 항소한 경우는 애초부터 1심보다 더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2심 판결에 대한 언론 기사가 간략하여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기는 하나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여 원심대로 무기징역을 선고하였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물론 기사를 간략하게 쓰다 보니 검사의 항소 기각에 관한 내용은 생략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애초 1심 단계에서부터 무기징역만 구형하였습니다. 1심 법원의 무기징역 판결은 검사의 요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므로 검찰로서는 1심 판결의 형량이 적다고 항소할 이유가 없는 것이었죠. 물론 1심 판결 후 바로 다음날, 즉 항소할 수 있는 기간 내 주판사의 자살이라는 사건이 발생하였기에
비록 애처구형대로 무기징역에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가족에게 추가로 발생한 중한 피해라는 사정 변경을 근거로 무기징역도 경하다며 항소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구형만큼 선고된 상황에서 아니다, 이제는 입장이 바뀌어 무기도 부족하다라며 항소하는 것 자체가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임도 분명합니다. 구구절절히 말이 길어졌는데 신문기사의 표현도 그렇고 애초 1심 구형대로 무기가 선고되었기에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그렇다면 2심 재판부는 불이익 변경 금지의 원칙상 조양에게 무기보다 중한 사형은 애초부터 선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2심은 조양의 항소를 기각하여 1심의 무기 판결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것이었습니다. 1977년 12월 13일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확정함으로써 최종적으로 조양은 무기수가 되었습니다. 무기수가 평생 감옥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최소한 우리 채널 시청자 여러분들은 다 알 것입니다. 당신은 무기수라고 하더라도 10년을 복역하면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생각보다 일찍 조양이 사회에 복귀하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조양이 지금까지 감옥에 있을 일은 전혀 없을 테니 현재 그녀의 나이인 65세를 고려할 때 어디선가 잘 살고 있을 수도 있고요. 과거에는 한 명만 죽여도 사형 선고하는 사례도 자주 있었습니다. 단순하게 피해자 숫자의 동일성만으로 사안의 경중을 재단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우리 채널 영상에서 등장하는 박순이, 노동춘, 그리고 강영래 모두 한 명을 살해하였지만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박순이의 경우는 배에 생명을 품고 있던 임산부였음에도 사형 선고되었고 출산 후 사형 집행되었습니다. 조양은 아내를 죽였고 남편까지 자살함으로써 한 가족 자체를 파괴하였으며 사건이 언론에 크게 노출되면서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안겼다는 점에서 위 사건들만큼 사안이 중하였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하여 정확한 진실을 알 수 없지만 조양의 진술에 의할 때도 범행 동기가 고작 자신을 혼낸다는 이유인 바 이는 사람을 죽일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실신한 피해자가 깨어나면 큰일 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목 졸라 죽였는데 당시 피해자는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고 조양 스스로의 의지로 언제든지 범행을 멈출 수 있었음에도 살인의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한 생명을 빼앗았다는 점에서 재질이 극도로 불량합니다. 아울러 조양은 살해 후 그 짧은 시간에 사안 은폐를 시도하였고 부부 사이가 좋지 않아 자살한 것처럼 기만하여 수사기관의 혼동을 준과 동시에 유가족에게 큰 상처를 안겼습니다. 또한 마치 김군이 진범인 것처럼 지목함으로써 김군이 조사받게 되는 일까지 벌어졌다는 점에서 범행 후 정황도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조양의 나이를 18세 또는 19세로 표시하였는데 19세라고 하더라도 당시 미성년자는 소년법의 대상이었습니다. 물론 당시 법에 따르더라도 18세 또는 19세의 조양에 대하여 사형도 법적으로 가능하였지만 소년법 자체가 소년의 교정을 통한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므로 사형은 그 자체로 소년의 육성과는 정면으로 모순되는 형벌이었습니다. 물론 우리 채널 영상인 유네스코 지하다방 인질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미성년자에게 사형 선고되고 집행된 사례가 그 무렵 없지는 않았습니다. 어쨌든 조양이 소년법 대상이라는 점은 사형까지 선고하기 어려운 사정이었을 겁니다. 게다가 조양의 범행은 우발적으로 벌어진 범행이었습니다. 최소한 금전을 목적으로 미리 범행 도구와 방법 등을 준비한 치밀하고 계획적인 범행은 아니었습니다.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범행 은폐를 시도하였지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저지르고 중한 처벌이 무서워 이를 모면하기 위한 순간적인 시도였다고 선회한다면 또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시도가 어설펐습니다. 이러한 불리한 정황과 유리한 정황 등을 고려하면 무기징역이 피해자가 판사 가족이라서 동료 판사들이 사감을 가지고 더 중하게 처벌하였다고 볼 수도 없고 당시 법원의 엄벌 기조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를 지나치게 배려한 가벼운 처벌이었다고 볼 수도 없다는 것이 아주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더 끔찍하고 역겨운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습니다. 당시 조양의 법정에는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도 방청하였는데 그들은 조양의 살인 동기가 주판사와의 내연 관계 때문이라고 억측하며 그와 관련된 증거나 자료가 재판에서 공개되지 않을까 궁금해하던 소위 3류 주간지 애독자들이었습니다. 이러한 책임질 수 없는 막무가내식의 가짜뉴스가 당시에도 제법 많이 퍼졌나 봅니다. 결국 수사기관도 살인의 동기를 명확히 한다는 명분하에 병원에서 구속된 조양의 처녀성까지 검사하여
이상 없음을 확인하는 일까지 벌어졌다고 합니다. 처녀성을 수사하는 것이 주판사와 조양의 불륜을 확인하는 방법도 될 수 없을 뿐더러 처녀성을 확인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과학적이지도 않는데 범인 조양도 인정하지 않는 세간의 억측에 근거하여 죽은 손부인과 주판사의 명예에 치명적인 수사 방법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이는 아무리 살인범이라고 하더라도 10대 조양에게 있어서도 인권은 개나 저버리라는 식의 조치였습니다. 도대체 개념 없음을 넘어 잔인하고 잔혹하며 역겨운 가십이 얼마나 광범위하게 여과 없이 생성되었기에 처녀성을 조사하고 관련자를 거 법정에까지 제출된단 말입니까? 원래 내성적인 주판사는 아내가 죽은 뒤 더욱 말이 없어졌고 막내딸을 낳은 채 눈물을 흘리는 일이 많았다고 합니다. 부부가 정답게 찍은 컬러 사진을 확대해 액자에 넣어 벽에 걸어놓고 당신이 보고 싶어 미치겠다는 혼잣말을 되풀이하였고 생전에 부부가 함께 갔던 고궁등을 찾아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주위 사람들에게는 아내와 함께 산 시간은 짧았지만 행복했었다. 또 같이 살아야 할 것이 아니냐. 시간이 지날수록 아내가 보고 싶어진다라고 넋을 잃고 아내 이야기만을 되풀이하였다고 합니다. 자살 며칠 전에는 3일 동안 고향에 내려가 부친의 산소를 둘러보고 묘에 비석을 세웠고 용인에 있는 부인의 묘에도 비석을 세웠습니다. 부인의 묘비에 쓸 시를 몇 편 써 동료 판사들에게 보여주기도 했다고 합니다. 부모와 아내의 묘소를 정비하고 묘비에 사용할 시를 쓰면서 자기의 죽음까지 준비하였던 한 남편의 상실감과 절망감을 어찌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판사라는 직업이 유발하는 관심도 때문에 사건과 그를 둘러싼 이야기가 여론이나 언론에 의하여 자극적으로 소비되는 현실에 홀로 남겨진 주판사. 부인이 사망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의 51일 동안 자신을 둘러싼 억측 속에서 어떤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이들을 남기고 떠나야 할 만큼 그를 죽음의 벼랑 끝으로 몰아넣은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손부인은 물론 주판사 역시 보이지 않는 누군가에 의하여 살해된 것은 아닐까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하늘나라에서는 아내와 행복하게 사세요.